자,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렸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업체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가해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부산 지역의 가습기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부산 환경연합 노현섭 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 대형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네. 네, 그 나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저희 부산환경운동연합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이제 환경연합이 매월 대형마트라든지 혹은 번화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런 메시지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와 피해의 배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계속 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옥시애경 사옥 앞이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팔았던 대형마트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확정 판결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참사는 진행 중이고 네네. 그 제조사 앞에서도 하셨나요? 부산에는 제조사는 따로 없어서 마트, 예. 판매처에서 예, 했습니다.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이 확정 판결, 어떻게 의미를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피해자 찾기라든지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한 옥시라는 기업과 납품업체 한빛화학에 대한 판결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첫 승소라는 점에서 저희가 네.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1심 판결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기업의 책임을 묻은 판결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이후로도 기업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서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 첫 판결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의 책임을 너무 작게 내리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도 그러니까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뒤에 제가 여쭤보겠고요. 예. 일단은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1심도 안 나온 것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무래도 옥시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라서 예. 영국에 본사를 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애경 SK 이마트 같은 것들도 거대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등급을 나눴더라고요. 네네. 1단계부터 이제 4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차등 보상을 해왔는데 3단계가 관련성이 낮다는 저도. 거였는데 네네. 예. 이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됐죠. 네.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도 가능성이 이제 많이 커진 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연관성이 좀 낮다는 이유로 그동안 3단계 피해자는 정부 지원에서 좀 배제된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 다양한 역학 연구로 인해서 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 입증을 하고 있어서 근거는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단계 피해자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좀 구제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내 몸이 증거다 이렇게 외치시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구제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내 몸이 증거다, 내 몸을 봐라, 뭘 따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네요. 이게 네. 드러나지 않는 피해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 피해자들이 받는 위자료 규모가 500만 원 정도인데 네. 규모도 작다고 판단이 되시고 일단 실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모든 피해자를 다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일부 만나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계통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예. 말하는 것조차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말할 때도 숨이 차서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경우가 계속 있는데요. 계속 그 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아파지면 아팠지 나아지진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숨이 차서 이제 저도 이제 전화 통화를 못 하고 문자로 이렇게 소통을 주고 받거나 이런 경우 있고요. 그 말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 생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조차 이제 예. 움직이 힘들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개 중에 좀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더 이상 입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네. 의미로 이제 피해자 활동가로서 직접 이제 시위 현장에 나오시거나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사실은 그분들의 건강이 우선 회복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차이에 따라서 기업도 그 형사적인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게 그 시기와 원료의 차이인데요. 예. 네, 처음에 2016년에 검찰이 이제 기소하는 과정에서 옥시는 제품의 원료를 그 PHMG라는 원료를 썼습니다. 네. 이 원료는 이제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애경, SK, 이마트 이런 제품들에 있었던 CMIT, MIT라는 원료는 예.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연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후에 재수사를 통해서 2019년에 기소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에 따른 기소 시점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하지만 이번에 판결 받은 기업이나 아직 판결을 받기 네. 전인 기업이나 유해성이나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팔았던 거는 사실이고 소비자는 그 기업이 안전하다는 문구를 보고 이제 홍보물을 보고 이제 구매했으니까 예. 별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제품 판 건 똑같고 1월에 이제 선고 예정인 SK, 애경, 이마트 이런 혹시 이런 사례도 옥시 판례처럼 아마 처벌이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통이 터질 만한 일 아닙니까? 네, 그 맞습니다. 네. 시점에 따라서도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기소 네네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가 5천 명, 숨진 분들만 1,800명. 이 정확한 직계인 지도 모르죠, 사실은. 네네. 예,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매월 말 전국 통계는 나오는데 지역별 통계는 나오지 않아서요. 저희가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센터의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지역별 데이터를 받았는데 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부산의 피해 신고자는 3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가 60명, 이고 북구가 50명, 서하구 31명, 남구 연제구가 각각 30명으로 부산 곳곳에 피해자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예. 이 중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에 의해 인정받은 분은 254명으로 뭐 부산 신고자의 한 62% 정도 됩니다. 뭐 전국 평균과 비슷한 인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중에 56분은 이미 사망하셨고 아, 그래요. 그리고 189분이 생존해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 245명 중에요. 네네. 그 화면에 나오겠죠. 하지만 요 숫자가 또 되게 작게 나왔다고 보는 게 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 규모의 피해자 조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21년도에 피해자 보고를 했는데 피해 신고자 396명은 예. 이때 그 사참위에서 추산했던 63,395명 중에 단 0.6%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피해 신고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은 예.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151명이 민정 숫자 보면서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불가한 숫자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피해 신고라도 이제 이렇게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무엇보다 연구 자체를 무슨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밝히라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그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피해자 예. 구제 접수를 받고는 있는데 이게 판매된 지는 벌써 29년, 세상에 드러난 지는 12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 인증을 받으려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 그 증거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 제품 구매할 그 영수증이라든지 혹은 사용했다가 남은 뭐 찬장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와야 이제 인정을 해주는 아니, 겁니다. 그것까지 다 내야 시작이 되는 겁니까 조사가? 네. 뭐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아예 영수증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어려웠죠. 그래서 거의 60만 명 이상 네.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굴된 게 얼마 안 된 게 이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더 어려웠던 게 지금 제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지가 29년이라고 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될 당시에는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럴 수 있겠네요. 증빙이 어렵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 2천 원 되는 가습기 살균제를 12년이나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그것도 말이 안 돼. 현실성이 떨어지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인증 기준이 완화됐지만 아직 네. 많이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과제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1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이 걸려도 밝힐 건 밝혀야죠.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새로운 피해자는 계속 신고되고 있고 피해자는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해준다고 해도 그 피해자들의 몸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 가족을 위한다고 샀던 가습기 살균제가 내 가족을 죽이게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돌아가신 분도, 투병 중이신 분도, 예. 그리고 살아있는 분,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신 이들도 모두 피해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생명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들은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에도 많은 메시지가 좀 되길 바랍니다.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환경연합 노현섭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